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양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이는 29살이고요. 광주에서 나고 자라서 오랫동안 광주와 함께 살아온 청년이기도 합니다. 제가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 광주와에게 저희가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센터는 광주광역시 위탁기관으로 2016년에 세워져서 저희가 꾸준히 광주광역시의 청소년 노동자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상담하고 지원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특히 1588-6546이라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상담은 저희 센터에서 상근하고 계시는 노무사님이 청소년 노동자분들이 지정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각종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산업재해를 겪거나 하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노동청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밖에도 저희가 학교박센터라든지 혹은 각종 청소년 기관들에서 요청하실 때 청소년 분들을 대상으로 혹은 그 밖에 비청소년 분들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알리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청소년 알바 친화 사업장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판을 하나 들고 와봤어요. 이 청소년 알바 친화 사업장 사업은 총 다섯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좋은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인격적인 대우, 그리고 노동자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현재 7월 16일까지 사업주 분들에게 신청서를 받아서 선정을 진행하고 이후에 홍보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주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광주광역시 내에서 저희 센터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들을 접하지 못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센터는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시민분들이 필요하실 때 청소년 노동자가 혹은 알바를 하시다가 현장 실습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 저희 센터를 방문하시고 상담 전화를 통해 찾아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열려 있으니까요. 카카오톡이나 혹은 비대면 줌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필요하신 연락으로 언제든 저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